1번은 중금속 헤비메탈. 적에게 공격력의 688%의 데미지를 입힙니다. 사용 시 3초 동안 슈퍼하머 적용, 피격 중 사용 가능. 자, 2번은 쌍둥이 거상. 적에게 공격력의 676%의 데미지를 입힙니다. 적중 시 가드 포함 대상은 7초 동안 방어력의 30% 감소. 적중 후 가드 포함 스킬 종료 시 2초 동안 적을 기절. 자, 3번 스킬 모래 소용돌이. 적에게 공격력의 752%의 데미지를 입힙니다. 사용 시 7초 동안 방어력의 45%만큼 공격력이 증가. 적중 시 가드 포함 대상은 3초 동안 구르기 불가입니다. 좋은데요. 이 캐릭터 스킬이 다 좋아요. 네. 야, 1번 중금속. 자, 이것도 전진성 스킬이고요. 그다음에 2번은 쌍둥이 거상. 아, 이것도 이제 투사체가 나가는데. 2번 스킬 한번 딱 한번 보시나요? 네. 투사체가 나가는 거고. 3번은 모래의 소용돌이. 이거 바닥이네요. 이야. 바닥이고. 그다음에 피니쉬 해머러시. 와. 기분 나쁘겠다. 맞아요. 아, 이거는 너무 기분 나쁘겠네. 네. 와. 네. 아니, 다 깼는데요, 네. 바닥은. 호크한테 맞을 때 그러니까요. 네. 네. 자, 스카필 창조. 와. 아, 이 모든 스킬에 대한 땅이 연관돼요. 그러게. 네. 스토리가. 거인족이랑 이제 땅이랑 연관이 그러니까요. 그러게요. 이것도 뭐 거의 뭐 피할 수 없는. 아, 이거는 스카필로 네. 보입니다. 근데 스카필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엄청 넓고 네. 한정도 좋고 그러니까 좀 일방적으로 뭔가 이득을 볼 수.